다음은 9월 3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6포병여단 태극포병대대는 지난 2일 K-55A1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즉각적인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모든 포탄을 명중시키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부대는 이날 실사격 훈련을 끝으로 열흘 동안 펼쳐진 야외 전술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는 9호 태풍 마이삭에 대비해 지난 2일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는 함정들을 군항과 민항 등에 나누어 피항시키는 한편 고속단정 같은 소형 함정은 육상으로 옮겼습니다. 또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동 병력을 통제하는 등 부대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의 조아란 중사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정성껏 기른 40cm가량의 머리카락을 기부했습니다. 조 중사는 우연히 TV에서 소아암 환자들이 가발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사연을 보고 머리카락 기부를 결심했으며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조 중사는 앞으로도 기부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